어우, 흑마늘 먹는 것 같다. 이번엔 차슈도 같이. 안녕하세요, 최대충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제품을 가지고 나온 아저씨. 제품, 이거를 왜 자꾸 사냐 물어보신다면 이게 제일 싸섭니다. 다른 거는 2만원이 넘어가고 얘는 15,000원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얘가 싸서 사오는 거고 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광고는 저한테 아무도 주지 않겠죠. 아직까지는 받고 싶다 광고. 그래서 오늘 요거를 먹어볼 건데, 요거랑 같이 해볼 게 뭐냐면, 제가 예전 냉동면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촬영을 하면서 덤면을 써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소면이라고 나온 건데, 이것도 이츠키 소면이라고 덤면이고, 이것도 그냥 일본 식자재 마트 이런 데 가면은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일단 이거 저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한번 써보고 뭐 집에서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다면 이것도 괜찮겠죠. 유통기한도 훨씬 길고 냉동 보관도 필요 없고. 일단 이걸 사용할 거고, 오늘은 쇼유를 이용해서 일단 첫 번째 걸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먹어보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만들어서만 먹었지 이거 시제품을 처음 써보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보고 뭐 괜찮은 게 있나 없나 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사부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파부터 대충 썰고, 아 역시 넓은 칼이 최고다. 일단 첫 번째 거는 그 파만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소스를 맛을 좀 봐야겠죠. 파는 썰어 놨을 때 어떻게 돼 있을라나. 뭐 간장 냄새 나는 간장 맛이겠지. 와, 달큰한 간장 냄새. 네, 이렇게 담으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안에 기름도 섞여 있고 약간 농도가 있는 느낌입니다, 이거 자체. 그런데 제가 뭐 빠뜨렸죠. 뭐 빠뜨렸냐면 맨날 성분표를 읽는데 안 읽었다. 성분표를 읽어볼게요. 이것도 이거 보면은 간장, 가다랑어 소스, 가쓰부시랑 다시마가 들어갔겠죠. 정제수, 물, 정제소금, 소금, 글루탄산, 나트륨, 이온, 식용유지, 기름, 참기름이랑 파기름이랑 마늘기름 이렇게 들어갔네요. 얘네는 유식하려고 오일이라고 적어놨네. 오일. 그 다음에 설탕, 주정이죠. 이거 술이죠. 닭고기 추출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 자체가 그 뭐냐, 그 편하게 얘기하는 뭐 토리청탕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일단 맑은 느낌으로 한 것 같으니까 일단 요것도 일단 기본적인 걸 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편하게. 그 다음에 또 잠깐 소개해 드릴 게, 얘도 감사하게도 50g씩 1인분씩 쌓여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면을 500원짜리 동전위에서 계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꿀이죠? 자, 이렇게 딱 중간에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이거 딱 튼 다음에 이렇게 탁 놓으면은 끝! 개꿀! 그러면은 뭐 세팅을 하고, 일단 제가 한번 면은 몇 분 삶는지 한번 제가 제 시간을 재가지고 온 다음에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얇은 소면은 또 처음이네. 갔다 오겠습니다. 일단 30, 300. 면 드럽게 작네. 이거 면은 딱 30초 삶았습니다. 30초. 여기에 파만 딱 넣어가지고 한번 접사 보겠습니다. 간이 맞는지 괜찮은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는 좋아요. 면도 30초 정도 하면은 약간 설 익은 느낌이 나겠죠. 이거 굉장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 딱딱한 느낌은 하나도 없습니다. 30초인데 맛있긴 한데 좀 뭔가 밍밍해요. 뭔가 없는 느낌? 맛은 있는데, 맛은 있습니다 확실히. 아, 술을 먹어가지고 어제. 소면을 넣으니까 잔치국수 같아요. 우리 잔치국수도 간장으로 이렇게 다대기 올려서 먹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같고, 이제 이걸 어떻게 변형시켜 볼지 한번 쉽고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소바를 할 겁니다. 아브라소바를 하는데 그 우리 마제소바 전용 면이나 그런 면을 찾기가 힘드니까 칼국수 사왔어요. 금방 생각이 나가지고 가격 2,000원 했고, 저는 앞에서 이것도 이제 세 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보면은 몇 분 끓여요? 5분에서 6분을 끓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돼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헹궈가지고 아브라소바를 할 거고, 소스는 당연히 아까 쇼유 소스 쓰고, 기름 볶고, 그 다음에 야채 준비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칼국수는 그 중에 삶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꽤나 걸려가지고. 그러면 재료 준비부터 간단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소바. 예. 네. 빠지면 섭섭한 아이. 양빵. 그러니까 요거 껍데기 이상한 거 부른 거는 나중에 기름을 만들 때 쓸 겁니다.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말고 나중에 기름을 만들 때 쓰고. 요거는 이제 양파 찹을 좀 할 건데 이거 전부 다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한 요만큼만. 요만큼만 해서 양파를 이렇게 다이스 뭐라죠? 좀 그런 걸로. 너무 다 썰어버렸네. 썰어서 따로 살짝 보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양파 기름 막 이렇게 다 내도 되는데 얘네들로 내가지고 그거를 그냥 먹어도 되지만 그렇게 할까요? 하지만 저는 생양파가 더 좋습니다. 양파 차 보관해주시고 양파 말고는 아까 대파는 썰어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업장에서 파는 차슈인데 이거는 만드는 법을 제가 다른 편을 통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차슈는 많이 만들었지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특별하지 않나. 그리고 돼지고기도 좋지만은 저거는 약간 만두나 닭고기 같은 거랑 같이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일본의 후쿠오카에 또 유명한 닭전골이 있잖아요. 그런 걸 그런 소스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베이스가 원래 닭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일단 기름을 볶고 그 다음에 바로 칼국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게는 5분의 시간이 남았어요. 지금 칼국수 면을 넣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켜고 뜬금없이 올리브유 두 테이블 스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놔뒀던 양파 껍데기, 그 다음에 대파. 아, 양파 썰어서 넣을 걸 그랬네. 아, 귀찮아가지고. 이건 타지 않게 불을 좀 줄여주고요. 양파랑 대파에서 충분히 냄새가 빠질 수 있도록. 마지막에 간마늘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기름에 뭐 가스오부시, 멸치, 새우, 새우 넣어야겠다. 새우가 이 건새우 남는 게 있어가지고 새우. 약불로 줄여주시고 새우. 새우를 넣으니까 새우가 기름을 다 쳐먹어버렸네. 그럼 기름을 한 테이블 스푼만 더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테이블 스푼. 어우, 멋있네요. 너무 센 불에 하면은 그냥 막 다 타버려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리고 양파는 만약에 따로 하시면은 양파는 이게 좀 작게 썰어서 넣어야지 더 빨리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단 저의 실수임을 감안하고 이렇게만 한 상태에서 마늘을 한 2분의 1 테이블 스푼 정도? 아, 이 정도 넣어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진 마늘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일 빨리 타죠. 그래서 이렇게 향만 딱 올라오면 그만해가지고 체에 걸러가지고 기름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죠? 그릇 세팅! 어? 자, 그릇을 준비했으면 여기다가 먼저 아까 뽑아놨던 기름을 10ml를 넣어주고 소스는 20ml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30 썼는데 지금 20이죠? 20 넣어주고. 그리고 면! 칼국수면입니다. 칼국수면. 칼국수면이고 이거 살짝 비벼가지고 소스가 이렇게 묻을 수 있도록 비벼놓고. 아, 짠 건 아니겠지? 짜면 안 되는데. 차슈는 이거 약간 아부리를 해오는 게 좋겠죠. 이렇게 불로 빠바바 잠깐 두 개만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부리를 해서 왔습니다. 이거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 썰어놨던 대파 먹고 싶은 만큼 올려주고. 아, 한 번 더 써야겠네. 한 개 더 하려면. 그리고 아까 썰어놨던 양파 올려주고 김가루 올려주고. 김이 들어가, 솔직히 김 들어가서 맛없는 음식은 세상에 본 적이 없어. 숟가락을 올려주면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아브라소바, 간단하게 아브라소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계란 노른자 넣으셔도 좋고 뭐 다른 거 넣으셔도 좋고 편하고 집에 있는 걸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뭔가를 사고 보관하는 건 저희의 적이니까요. 일단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섞어야겠죠. 이것들 섞어가지고. 분말 같은 거 있으면 더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가스오부시나 뭐 멸치나 그냥 새우 맛도 살짝 나면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면은 제가 오븐을 삶았는데 조금 덜 삶는 게 저 입맛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익은 느낌이에요, 제 입맛에는. 근데 칼국수 면처럼 생긴 라면 면도 세상에 존재하죠. 그럼 이번에는 고기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라면은 차슈 맛인가? 저한테는 간이 조금 약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더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간으로. 그럼 아브라소바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유 라면 하면 빠질 수 없는 김! 자연산 파래 김을 썰고
역시 라면에는 큼직큼직하게 약간 써는 게 좋겠죠. 다시 등장한 소면. 오! 소면은 가로로 잡으세요. 떨어지네 이거. 소면은 천천히 하도록 하고 금방 삶으니까 이번에는 20초 안팎으로 한번 삶아서 삶는 걸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0초 하니까 너무 소면 같아 가지고 조금 덜 삶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덜 삶아 볼게요. 그리고 냄비 세팅. 이번에는 예전 것처럼 소율을 넣고 끓이는 작업을 안 하고 위에 덧대는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준비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덧대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약간 카레 같죠, 카레? 이게 쿠마모토유라고 시 제품에 판매를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쿠마모토유처럼 만든 적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건 돼지기름과 마늘을 섞어서 돼지기름에다 마늘을 튀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냉장고에 보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세일을 해서 한번 사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쓸 줄 몰랐죠. 이번 라면은 의성 마늘 라면처럼 마늘마늘한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자한테 일단 좋겠죠. 일단 냄비에 기름을 10cc 정도 넣고 이미 이게 마늘 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늘은 따로따로 이렇게 위에 넣는 걸로. 마늘 칩을 써가지고 위에 올리고 차슈랑 김 해서 공용을 해가지고 마늘마늘한 쇼유라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처럼 향미만 달라져도 라면의 느낌이 많이 바뀐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너무 날로 먹는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하셔도 됩니다. 날로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스 30 넣었고 이제 끓는 물 300cc를 붓고 나서 면 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약간. 근데 이거 약간이라 그러면 저도 약간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 이제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야겠죠. 물 300cc, 면 20초 삶은 면. 아무래도 좀 딱딱한 게 눈에 띄게 딱 보이죠?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먹어보고. 일단 차슈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겠죠? 차슈. 그 다음에 아까 썰어놨던 양파. 이게 면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가라앉는다. 면이 잡아주지 못하고 가라앉아.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김! 이렇게 올려서 굉장히 마늘마늘한 마늘라면입니다. 자, 마늘마늘한 마늘라면 한번. 위에 마늘은 안 들어가 있지만 마늘 기름과 다진 마늘이 들어가서 굉장히 마늘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구운 마늘 냄새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엄청 많이 나고. 혹시나 저 기름 만드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만들긴 했는데 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제가 한번 저 기름을 제품이 알고 실제로 만드는 거를 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은 좀 적게 삶았다고 말씀드렸죠. 면부터 일단. 오우, 마늘 냄새 개찌네. 김에 이렇게 면을 싸먹는 맛이 있죠. 이게 확실히 20초를 삶으니까 라면 면이랑 식감이 약간 비슷해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에 한번 싸서. 근데 여기다가 마늘칩까지 올리면은 더 마늘마늘 하겠다. 마늘칩도 넣고 한번 더 마늘칩과 함께 한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흑마늘 먹는 것 같다. 이번엔 차슈도 같이. 같은 소스에 기름만 바뀌어도 라면 맛이 달라지는 신비한 경험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시오 소스가 쇼유 소스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거는 좀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그래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금씩 바꿔서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얘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스를. 그래도 시원한 쇼유 국물이 좋으시면 하셔도 되고 어차피 모두의 입맛은 다르고 취향은 존중받아야 되니까요. 그럼 오늘 최대충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공산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충이었습니다.